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에 담긴 알찬 이야기, 그리고 영문 글로벌 통해서 관련 기업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P&G와 존슨앤드존슨입니다. 먼저 이 두 기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먼저 어떤 거냐면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필수 소비재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투자대가 레이달리오가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가 3분기에 이 두 기업을 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배당을 수십 년 동안 늘려온 배당 귀족주라고 하는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배당을 연간으로 계속해서 늘려오는, 그런 연속적으로 늘려오는 기업에 대해서 배당 귀족주, 배당 왕이라고 또 붙여준다고 하는데, 배당 귀족주는 25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걸 말하고요. 배당 왕은 50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늘리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G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P&G는 프록터와 갬블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만든 회사인데요. 자, 프록터랑 갬블, 사람 이름입니다. 줄여서 P&G고요. 이 프록터랑 갬블은 동서지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장인이 권유를 하면서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동서끼리 사이가 이렇게 좋으니까 장인어른의 기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 주식은 제가 종목의 코드, 이 티커만 봐도 어떤 기업일지 좀 유추가 된다고 했는데, P&G는 그냥 엔드를 딱 빼고 PG 이렇게 영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영문에 제가 직접 들어와서 알려드릴게요. 영문 글로벌에서는 화면 번호 2010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PG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나오죠. 필수 소비재라고 되어 있고 가정 및 개인 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3,428억 US달러, 한화로는 376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일단 P&G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듯이 필수 소비재, 이 생필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아기들 기저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다우니도 있어요. 다우니 우리 많이 쓰잖아요. 다우니, 그리고 세탁세제로 유명한 타이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쭉쭉 내려볼게요. 지금 보면 아는 브랜드들 좀 나오고 있나요? 이런 브라우니 전기 면도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질레트도 일반 면도기로 또 유명한 이런 브랜드가 있고, 질레트 비너스도 있고요. 또 그리고 헤어 부문에서는 헤드앤숄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가 있는데 쭉 내려보면요. 오랄비도 있어요. 오랄비도 있고, 그리고 SK2도 이 회사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보기만 해도 지금 우리가 아는 엄청난 브랜드들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도 좀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내년 1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193억 2천만 달러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출의 비중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다시 영문 글로벌에서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2010 화면에서 해외 주식 현재가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가 있잖아요. 이 기를 누르면 종목 분석이 뜹니다. 이 종목 분석에 들어가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매출 비중, 매출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패브릭과 홈케어, 여기에 일반적으로 세제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세제 부문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베이비나 페미니나, 그리고 패밀리 케어 부문에서는 기저귀라던가 화장지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뷰티는 스킨과 헤어 제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는 우리가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영양제라던가 일반적인 약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다음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애경산업 같은 이런 우리 국내 브랜드가 좀 더 탄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P&G는 정말 배당 귀족주, 배당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배당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영문 글로벌에서 알려드릴게요. 화면 번호 2653, 2653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종목별 배당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2653에 들어가셔서요. 화면 한번 볼까요?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64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까지 포함해서 64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당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2.30%라는 점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차트를 한번 열어보면서 이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 영웅은 글로벌에서는 0601번, 0601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봐왔던 어떤 차트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좀 더 저점을 좀 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12월 17일 기준으로는 138달러 선에서 마감을 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P&G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존슨앤드존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하면 저는 파란 색깔 글씨가 새겨진 분홍색 병 아시죠? 존슨즈 베이비 로션. 베이비 로션이나 베이비 오일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저도 이제는 베이비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기 피부를 위해서 겨울철에 이 오일을 참 많이 발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존슨즈 베이비 이 로션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요즘에는 정말 뉴스에서 많이 들리죠. 화이자와 함께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또 생산하고 이런 임상 과정을 또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1885년에 존슨 삼형제가 이 외과용 거즈나 붕대를 만드는 공장에서 탄생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삼형제니까 이름이 다 땡땡 존슨, 땡땡 존슨 이랬겠죠. 그래서 존슨과 존슨 해서 존슨 앤드 존슨이고요. 종목 코드 티커는 JNJ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영웅문 글로벌 2010 화면에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살펴보면 이 회사는 종합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그리고 제약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4,044억 US달러인데요. 이게 한화로 치면 444조거든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8조예요. 이걸 뛰어넘는 규모니까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제약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장을 하고 나서 맥닐이랑 얀센제약을 또 인수를 하면서 종합적인 1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이자와도 미국의 제약회사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시가총액 규모로만 봐도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위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화이자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얀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얀센이 바로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사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존슨앤드존슨의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말했던 그런 베이비 오일이나 이런 로션도 있고요. 리스테린, 우리 많이 쓰는 그런 매운 가글 있잖아요. 리스테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따로 이렇게 직접 하나의 분야를 또 빼놨더라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만 좀 찾아볼 수 있는 파트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슨즈 베이비뿐만 아니라 타이레놀이나 지르텍 같은 너무 유명한 약들도 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트로지나 화장품, 거기다가 렌즈로 또 유명한 아큐브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매출 비중을 또 살펴볼 텐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좀 많이 떠올렸다고 했는데 사실 존슨앤드존슨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이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고요. 정작 이 로션이나 오일 부문은 매출이 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3분기의 매출을 보면 먼저 컨센서스의 9억 달러 넘게 상회를 하면서 210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코로나19랑 관련된 뉴스더라고요. 지난 10월에는 이 동사가 개발하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단계에서 잠정 중단이 되면서 주가에 좀 악재를 줬었는데 12월 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임상 3상의 결과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내년 1월쯤에는 이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이 회사 측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주가에는 리스크가 또 있다면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도 역시나 배당 귀족주, 배당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종목별 배당 어디서 볼 수 있다고 했죠?
바로 화면 번호 2653번입니다. 자, 2653번에 들어가서 존슨 앤드 존슨의 배당을 볼게요. 배당 역시나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2020년에 배당금을 또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이 회사는 58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70%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웅문 글로벌에서 제가 종합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0601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아까 JNJ라고 했죠. 이거 들어가시면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니까 코로나19 때 한 달 동안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회복을 하면서 현재 시간으로 12월 17일에는 153달러 선에서 마감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 좀 길죠?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투자 판단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이 길지만 중요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이달리오도 투자를 했다는 종목, 그리고 배당 귀족주, 배당왕이라고 볼 수 있는 PNG와 존슨앤드존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